2020년 다시 시작되는 두드림 시즌 4. 지난 6월 16일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 관문, 1차 서류 심사가 펼쳐졌습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 멋진 실력을 선보이는 학생들. 그렇게 모두 17팀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남은 건 2차 발표 면접 심사뿐. 아이들의 운명을 가를 발표 면접 심사날. 코로나19 시대 입장 전 열체크는 이제 필수. 방문 대장을 기록하고 손 소독까지. 아유, 이놈의 코로나 언제쯤 물러갈런지. 17개 팀이 각각 시간대를 달리해서 발표 면접을 치르는데요. 둘, 셋, 파이팅!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드디어 다가온 결전의 시간. 17개 팀 중 선발되는 팀은 총 11팀. 꿈의 탐방을 떠날 팀은 누구인가? 템퍼링 팀이에요. 템퍼링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구도가 되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와, 심사위원 앞에서 떠올릴 만도 안 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능수능란할고. 분위기 좋다. 좋아. 무슨 일을 하고 올까요? 시즌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발표 실력도 점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 실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안녕히 계세요. 아니, 파이팅! 학생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점점 학생들의 재능이 더 다양해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고 새롭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땠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팀 활동을 하면서 더욱더 팀워크를 길러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장장 12시간에 걸쳐 펼쳐진 2차 발표 면접 심사. 최종 선발된 영광의 11팀을 소개합니다. 두드림 시즌4의 탐방이 시작된 지난 8월. 여행 설계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지읒공사 탐방을 떠나는데요. 모두의 여행! 메시케라! 파이팅! 첫 포문을 열어준 중문구의 메시게라 팀. 히읗 헤어숍을 찾은 한국 뷰티고의 요망 뷰티 팀. 고객 응대부터 헤어 디자인까지 실무 현장을 제대로 체험해봤는데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던 4박 5일간의 탐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초콜릿이에요. 짧은 탐방 기간 동안 자신만의 초콜릿을 개발했던 제주고 템퍼링 팀. 오늘 제주도라고 제주도인데 괜찮을까 했는데 아 진짜 생각한 거 이외로 너무 재밌었어요. 언젠가는 세상에 나올 아이들의 초콜릿을 기대해봅니다. 무역이 궁금한 학생들이 뭉쳤다. 제주 여상의 안다미로 팀. 지읒 기업에서 경험해보는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 안다미로 팀. It is an honor to get this chance. 능숙한 영어 솜씨는 아니지만 용기를 내서 해외 바이어에게 자신들을 소개해보기도 하고 판매되는 제품의 생산 라인도 살펴보고 마케팅을 위한 광고 제작까지 진행하며 매력 발산을 펼쳤던 안다미로 팀입니다. 너는 뭐 먹잔? 조금씩! 감귤의 유통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살펴본 제주 여상의 MFOD 팀. 제기 고르라! 수확하고 선별하고 판매까지. 지읒 기업에서 배워본 유통의 모든 것. 가보겠습니다. 금융의 세계로 초대받은 제주 여상의 그로우업 팀. 일주일간 체험해본 은행원의 생활. 어서오세요 손님, 저희가 반겨드립니다. 이번엔 보험을 배우러 간 제주 여상의 젊은이 팀. 지점장님부터 설계사님까지 보험사 속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보는데요.
손을 모으면서 왔어요, 고객님. 와, 만나서 반가워요. 네. 잘 부탁드려요. 늦으시면 안 돼요. 보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왔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새롭게 변화하는 스마트팜을 보기 위해 지읒 기업을 찾은 서귀산과구의 플랜팜 팀. 떨려요. 무인 항공기와 함께하는 스마트팜의 세계를 경험해봤습니다. 전기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한림공고 전기전능 팀. 안전수칙 준수하여 기관생명 보호하고 준수하자 작업자.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것들을 실제로 영접한 아이들.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실무를 경험해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방지한다. 메이크업 프로덕션. 드론 꿈나무들로 이루어진 서귀포 산과구의 메이크업 프로덕션 팀. 탐방 기간 동안 배운 내용들로 나만의 드론을 만들어봤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들의 손을 거쳐 태어난 드론입니다. 근데 이런 드론은 약간 꽃밭에서 이제 날리게 되면 더욱더 아름다울 것 같네요. 파이팅! 5개월에 걸쳐 펼쳐진 10팀의 탐방 이야기. 이걸 했다고 직접 얘네가 전문가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학생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정말 조금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 관련 기업들이 요구하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 과정을 해봤다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느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너무 흐뭇했고 5일 동안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게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땀으로 일군 일주일. 야. 오늘 하루 꽈우화. 야. 저질 체력 들통나. 야. 피곤해 졸려. 플랜팜 아이들이 피곤하고 졸린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 표준이 될 만한 어떤 식물들을 여러 군데 이제 찍어서 그 값을 측정을 하고 나중에 하늘에서 이 값을 맞춰보는 거예요. 62.1. 드론으로 생육 조사를 펼치기 전에 해야 하는 필수 과제, 지상 표본 조사입니다. 지상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표본 값을 구했다면 이제는 드론 출격 차례. 드론을 통해 넓은 밭의 생육 정보를 한눈에 파악. 손쉽게 생산량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신개념 스마트팜을 배워봅니다. 아, 이 다시 봐도 어렵네. 이런 원격 탐사 이런 데도 사용하는 걸 보니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농업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그다음 그걸 토대로 스마트팜, 식물의 체력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드론으로 생육 조사를 펼쳤다면 이제는 무인일기로 방제를 펼칠 차례. 그야말로 농업의 무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지읒 기업인데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셋, 둘, 하나 멈춰주면 헬기가 그때 멈춰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네, 준비됐습니다. 날리셔도 됩니다. 무인 방제라고는 하지만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 중간 통과. 조종사를 도와 헬기의 항로를 체크해 봅니다. 3일 어디세요? 1, 3. 3, 1. 원래 좀 이게 속도가 올 때 그 이제 3이라고 하잖아. 3이라고 하면 그때는 헬기를 이제 천천히 움직여야 돼. 떨려요. 저 하나로 막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감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상 표본 조사를 시작으로 드론 촬영에 무인 헬기 방제, 거기다 마지막 도구 청소까지. 아, 니들 피곤할 만하다. 피곤해 졸려. 야. 네, 맞나요? 뿌뿌뿌뿌. 해녀로 변신한 이 친구들은 누구였더라?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하나, 둘, 셋. 가만 있어 봐. 아하, 중문구의 매시게라 팀 만대마장. 이 친구들도 한여름 뙤약 볕에 고생 참 많이 했죠. 지금 보면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된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숲길 트레킹도 마다하지 않았던 아이들입니다.
나름 영어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기환이가 캐나다 선생님과 함께 팀을 이뤘는데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긴 한 거지. In this case, your shot was good. 사람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 좀 더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좀 잘 와닿을 수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나 그런 것들만 찍는 거는 조금 너무 지루해질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한 다른 방법이 꽃이나 아니면 특정 어떠한 것을 좀 딱 가까이 찍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You take picture with people or closely and something. 괜찮아나? 그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취재차 찾은 이곳. 그러나 어느새 흠뻑 빠져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네, 엄청 좋아요. 네. 여기가 제가 엄청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킹땡 촬영지기도 하고 약간 처음에는 기대 안 했거든요. 숲길이라서 덥잖아요, 솔직히. 근데 와보니까 더워도 되게 냄새도 좋고 새들 지저귀는 그런 소리도 되게 좋고 그리고 운동도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학생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머치와 숲길 트레킹이었습니다. 한방 4일차 저녁. 기환이답지 않게 무척 진지한데요. 아 근데 나도 PPT를 잘 안 사용해봐가지고. 힐링은 너무 진부하고 제가 20, 30대들의 일상을 조금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건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뭘 해야 될지. 힐탈해, 힐탈. 힐탈? 힐링 탈출? 힐링 탈출, 힐탈. 일탈과 힐링을 합친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진부해. 기환이에 비하면 무척이나 차분해 보이는 두 친구. 서로 의견을 나누며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는데요. 어려운 거 없어?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 좀 처음 단계라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보다 잘 준비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애들은 소문에는 너가 엄청 잘하다고 하던데. 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또 기대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기대 못 미치면 어떡해요. 야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탐방 기간을 하얗게 불태웠던 메시게라 팀이었습니다. 무더위 하면 전기 전능 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누전차 단계 있죠? 네. 예, 누전차 단계가 내려가듯이 저 변압기에서 공급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차 단계가 내려가듯이 고압 휴즈가 나갑니다. 그 휴즈가 나갔다 생각을 하시고 저거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은 아까 휴즈 교체하는 거 맞지? 네. 휴즈를 교체한 다음에 다시 연결하면 될까요? 될 듯 말 듯. 아, 보는 사람이 더 애가 탄다. 아, 이제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조금만, 그렇지, 잡아당겨. 내려, 밑으로. 부하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거든. 네. 지금 갑자기 살짝 닿으면 네. 전기 스파크가 우와 나서 화재가 나. 네. 힘을 모아 과감하게 도전. 그렇지. 자, 할 만한데 위에서 저 떨어뜨릴까 봐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형. 다시 올려봐봐. 자, 트립! 더 뒤로! 자, 때려! 그렇지! 중심부 처리면 다리 힐링 같은데? 아, 힐링이에요. 전기 작업을 위해 절연 장갑이니 뭐니 더워도 꽁꽁 싸매야 했던 전기 전능팀. 게다가 높은 곳에서의 작업 또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깨져. 와, 땀버. 야 이건 진짜 손 보여줘 손. 야, 여름에는 큰일 난다. 너가 지금 여름에 하고 있네. 큰일 날 수도 있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가르쳐 주신 그 선배님께서 너무 이렇게 친절히 잘 가르쳐 주셔서 이제 어제 실습 학교에서 실습해봤던 이제 측부 바인드를 제가 이제 직접 해보는 그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팀원 선생님. 먼저 하겠습니다.
요! 나는 똑똑한 김성훈! 요! 나는 멋있는 고영민! 요! 귀염둥이 이진영! 요! 지도교사 서영표! 플랜팜의 정신적 지주 서영표 선생님!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 이제 직접 우리가 조종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미션을 수행을 하는데 너네 셋 다 통과를 하면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쏘고 만약에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못하면은 그냥 없는 걸로. 자, 두 명은 이미 성공했고 마지막으로 드론 에이스라 불리던 혁준이만 남은 상황. 잘 날아간다 했더니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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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이고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착륙판에 안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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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떨어지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마 앵글에 잡혔을 것 같은데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못 믿겠어요 이제. 학교를 벗어나 여러모로 낯설었을 아이들. 익숙치 않은 실무 현장에 긴장하기도 했지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선생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션! 고등학생들이 시선을 잡아끌 상품을 찾아 진열하라. 한 시간 이내에 DP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조를 짜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조를 짜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학생하고 기한이 혼자 남았으니까 쌤이랑 같이 가요. 오케이. 기한이 괜찮아? 쌤이 이끌어야죠. 기한이 괜찮아? 그냥 정해진 것 같은데요. 기환이 없는 팀과 기환이 있는 팀의 대결. 과연 그 승자는? 이번에도 친구 생일이었는데 선물 고르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떤 거죠? 해외여행...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 남자. 여자. 그러니까 연인 관계 아닌 진짜 친구 우정 선물.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많이. 기환이도 나름 센스를 뽐내보는데 작품명 그녀에게 내 향을 보낸다.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그 고객이 돼보아가지고 여러 가지 뭔가를 생각해보니까 고르는 것도 힘들구나. 이제 상품을 어떤 걸 진열할지나 그런 많은 생각이 필요하는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너도 45,000원이야? 아니 근데 45,000원에 뭐 일단 휴대성이 별로 안 좋아. 아, 아니 휴대성이 별로 안 좋아. 아 그리고 거기 여성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살짝 화장을 잘 안 해. 나는 기준은 여성을 했잖아. 난 기준 여성이야. 그렇긴 하네. 아, 그래도 실용적인 면에서는 내가 좋아. 응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좋아. 여드름 피부는 난 다 좋아. 탐방 가기 전부터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뿜어냈던 요망 뷰티팀의 정은미 선생님. 자, 우리 이 상태로 연습해서 가서 갈때 드릴게.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잘 따라하는 것도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잘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탐방 기간 중에도 지친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기분도 풀어줄 겸 저희도 더 화이팅 하려고 쉬는 시간을 조금 마련했어요. 이제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이제 다음 이제 교육도 열심히 더 들을 수 있게. 성아, 정은, 화이팅! 제네는 이기자, 화이팅! 첫 번째 주자 유망 뷰티 정은미 선생님. 오, 쭉쭉 뻗어 나가는 공. 이야, 쌤 왕년에 볼링 좀 하셨나 봐요. 한바탕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모두가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좀 풀렸지? 네.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최종 미션도 마무리 잘 짓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조금만 더 화이팅 하자. 네. 요망 뷰티 화이팅! 왜냐면은 일단은 너무 소량밖에 만들지 못해요. 네. 막 20개 예약할게요 이랬는데 애들 그러면은 한 24시간 만들어야 돼요. 진짜 하루 하기 힘든 밤샘 작업을 애들이 그래도 책임감 갖고 자기 작품을 만들겠다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냥 잠깐씩 한두 시간씩 쪽잠 자면서 만들었던 작품들 그거는 진짜라고 합니다. 눈물 난다. 눈물 난다. 거침없이 팩트 폭격을 날렸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아이들 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요리할 땐 설거지 등 궂은 일을 자처하고 아이들이 속상한 일이 생길 땐 제일 먼저 다가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아이들을 응원해 준 템퍼링 팀의 김혜선 선생님.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죠. 저희 애들인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다는 걸 신메뉴 R&D 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드림의 숨은 공로자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CF스타 첫 번째로 만날 CF스타들 무역을 배우러 갔던 제주 여상의 안다미로 팀 아싸 오예 퇴근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거니? 아 내가 너무 좀 간격을 못 맞추긴 했네 괜찮은 것 같아 그림도 괜찮아 우리 이제 춤만 잘 추면 가자 아이고 탐방의 과제 그래 지칠 만도 하지 이따 과제 멋지게 발표해야 되니까 지금은 에너지 좀 충전하자 아예 누웠네 저희가 이번 신제품을 봐본 결과 가장 큰 장점은 12가지 맛으로 소비자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입맛의 초콜릿을 선택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광고를 12가지의 초콜릿 맛으로 소비자들이 각자 원하는 맛을 선택할 수 있다를 가장 크게 삼아 광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봉 박두 안다미로 첫 CF 데뷔 아 내가 다 떨린다 뭐 안 봐도 잘 있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저기 우리도 좀 보여줘봐 응? 빨리 어떤 맛 먹지? 나는 다크 92% 나는 요거트 난 녹차 너는 뭐 먹쨘? 녹차, 복분자, 플랜 요거트, 감귤 요거트,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 다크 92%, 82%, 62%, 백년초, 감귤. 이야,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대? 저희 신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제품의 특징은 얘기한 대로 다양한 맛을 원하는 대로 고르라였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명확하게 말해줘서 저희 컨셉을 가장 잘 처음부터 이해한 것 같아서 되게 잘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좀 더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광고를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발표 앞에서 해보고 좋은 피드백도 주신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 도움되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점에 되게 너무 칭찬받은 기분이어서 네 좋았습니다. 두 번째 CF스타는 감귤의 유통 과정을 살펴봤던 제주 여상의 MFOD 팀. 난 귤이 좋아. 잠깐만 나 다시 봐야겠다. 멘트를 보니 조성모 씨의 유명한 음료 CF를 패러디할 모양인데. 액션. 난 네가 좋아. 너도 먹어볼래? 난 네가 좋아. 아, 너도 먹어볼래? 먹어? 바로 시작하자마자 먹어? 아 아까처럼 좀 위에서 얼굴 떼시면 안 돼? 아 이제 내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아하. 오 카메라 워킹까지. 어이구 문 감독님 열정적이시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으고 강력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춤과 연기로 끼를 표현하는 우리는 MFOD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살짝 받아 이런 그럴듯해 보이는 영상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자신들이 직접 만든 CF를 발표할 시간. 왜도 그리 다운돼 있어 뭔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Bluetooth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렴 어때 so boring. 야 꼼지야. 저기요 우리 애들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그 10대 이상에서 나올 수 없는 신선한 영상이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누군가가 발표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다 잘해가지고 이 세계를 정말 융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가 기획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다. 감사합니다. 마케팅을 위해 CF를 만들어 본 두 팀 모두 잘했어요. 눈물 섞인 탐방. 때는 바야흐로 템포닝 팀의 중간 평가 시간. 각자 만든 초콜릿을 선보였는데요. 제가 빨리 얼리고 빨리 찍으려고 냉동실에 미카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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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을 뱉었다. 순간 굳어버린 민서의 표정. 내가 이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거는 되게 얘가 부드러워요. 말랑거리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뭐 매장 내에서야 뭐 이대로 먹는다 하지만 예를 들어 유통을 했을 때는 유통을 예를 들어 하게 된다면 유통이란 손님들이 사가지고 간다든지 조금만 해도 모양이다. 좀 녹았어요. 그러니까. 숙소 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데. 아이고 속상한 마음에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민서. 선물도 고르고 이제 편지도 써야 되는데 제가 누구한테 안 털어놓으면 너무 편지 내용도 안 나올 것 같고 지금까지 잘해줬던 것들이 너무 까먹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울고 있었죠. 울지만 달라질 건 없어. 울지만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가 가만히 조용히. 속상한 마음 달래주려고 찾은 바닷가. 확 트인 바다에서 서운한 마음도 툴툴 털어내봅니다. 네, 자기 소개해 주시죠. 1도 2동에 사는 66살 박영욱입니다. 네. 오늘 역할이 어떻게, 미션이 역할이 어떻게 되세요? 진상 고객이요. 그러우, 기다려라. 진상 고객이 간다. 아이고 어머님 그쪽 말고요. 요 앞으로 가셔야지 앞으로. 열 체크 도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숨 한 번 고르고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어머님. 좋습니다. 접선 성공. 오 여긴 아직 눈치 못 챘으니 자 레디 액션. 이거 깔으면은 저기 뭐 수수료는 안 내요? 수수료 내가 하루. 하루에 정해진 양은 수수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서. 근데 OTP가 뭐냐고. 아가씨 그것도 몰라요. 직원이면서. 저 직원 아니고 학생이에요. 학생. 그래도 학생도 이렇게 손님을 대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지. 모르면 여기 모터 앉아 있어. 직원을 불러야지. 학생이라도 이런 건 알아서 응대해야지. 그렇잖아? 이 비싼 자리에서 여기 학생들 여기 앉혀서 이거 알게 응대하라고 이렇게 지혜를 제공하면 이런 거는 공부하고 앉아 있어야지. 그냥 몰라요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하지 못하라. 저기 뭐야 학생한테 물어보겠어.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하고 이건 뭐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자리를 옮기는데요. 아이고 예지야 괜찮아? 응? 아이고 결국 예지는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아이고. 어떻게?
나 이렇게 다 이기다가는 거. 이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설명해주고 잘 안내를 해드려도 손님이 그거 아니고 이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러려면 내가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 손님한테 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거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것도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근데 촬영하세요. 아이고 장난칠 여유도 생기고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네요. 아이고 예지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지점장의 하루 출발. 보험사 탐방을 떠났던 제주 여상의 젊은이 팀. 이날은 지점장님의 하루를 쫓아다녔던 날인데요.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미팅 후엔 바로 신입 설계사들을 위한 보충 수업 시간이 펼쳐집니다. 지점장님이 직접 보험 설계에 대한 내용과 입력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지점장 따라잡기 했잖아. 어땠어? 대가 없는 고통은 없다? 고통 없는 대가는 없다? 나 갑자기 짠해지는 것 같아. 눈물 날라 그래. 근데 진짜 멋있으세요. 진짜. 진짜.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와서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나도 돌아보니까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 후배들이 이 자리에 또 올라올 거라서 조금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잘해서 길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제주 지역에도 우리 지점장들이 좀 여자들이 좀 많아지고 아직까지는 여자가 별로 없잖아, 그치? 우리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러면 짠하지. 은주 또 울어, 어떡해. 아, 설마 은주야 또? 은주야, 인생, 어떡해. 인생에 멘토가 필요하면 나한테 오면 돼. 응? 어떡해. 야, 울지 마. 얼마나 진짜. 열심히 탐방에 임해준 아이들을 키윽 손해보험 명예사원으로 임명해 주었는데요. 아이고야 은주 또 우는 거니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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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험 명예사원으로 임명합니다. 안녕 짠짠님. 아 감사해요. 야 나도 눈물 나겠다. 대우를 되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과분하고 이런 기회 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도 엄청 많고 배울 것도 많았지만 정말 감사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방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속마음 대잔치. 모두가 기다려온 토크쇼. 너의 마음을 들려줘. 아니 얘한테 이런 모습이? 처음 보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자 하나 둘 셋! 뭐야? 자 강이 누가 제일 깜짝 놀랐어? 김혜미요. 왜? 학교에서 되게 조용한데 여기니까 되게 시끄럽고 말 많아요. 행동도 엄청 나 학교랑 똑같지 않아? 너 그냥 학교 나오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 지나가잖아. 언제? 싸우지 말자. 아니 나 그냥 복도에서 와주면 인사 잘 못해. 봐봐. 어색해. 아유, 선생님이랑 친구 다 못 본 적이 있어. 인성 그냥. 인성 나가리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래. 그렇다고. 우리 이제부터 인사하지 말게. 뭐냐. 일단은. 밝게 하는 것도 좀 더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말투나 그런 것도 잘 개선해야 할 것 같아. 은행 너무 좋아요. 뭐가 네? 그냥 연봉도 많이 받는다고 하고 멋있어요. 그럼 뭘 노력해야 될까? 성격을 좀 더 이제 밝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 아니요 그거 말고 바뀌었는데 비밀이에요.
펀드 매니저인데 된다며. 아 그것도 있는데 하나 더 생겼는데 그건 비밀이에요. 형 말했어요. 안 돼요. 근데 은행은 뭐가 좀 힘든 것 같아.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거. 나 그게 좀 못 견딜 것 같아.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막 뛰어다니는 거? 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친해졌습니까? 모르겠네. 뭔가 잘 삐걱거리네. 그런 모습을 보인 팀원이 있다. 모든 순간 우리 분열이다. 하나, 둘, 셋. 보이셨네. 최고였습니다. 네.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다 좋죠. 다 좋죠. 훌륭했습니다. 딱 숙소 때만 말고는 다 좋았어요. 첫날 탐방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선배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런 걸 갖게 되네요.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이 좋죠. 당연히 좋죠. 너 잠자리가 어디야? 저 여기요. 어디? 여기요. 여기가 너 잠자리야? 네. 아 거기에는 깊은 사정이 있는데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사람의 체면 정도는 살려줘야죠. 너 되게 편해 보인다. 뭐 충현이도 뭐 가끔씩 뭐 툴툴 걸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군마 없이 뭐 형들이 시키면 다 척척 해주는 환상의 팀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 색깔은 없죠. 뭐가 그렇게 재밌어? 이거 무서워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 너? 보여줘. 너무 무서워요, 이거. 토마스 얼굴은 이게 끝이에요. 걘 눈 말고는 얼굴에 색이 없거든요. 너무 무서워. 뭐 어쩔 수 없죠. 나 진짜 눈밖에 안 보여서. 와, 충현아. 네. 그냥 너 한번 날려봐라. 사람들이 기절했다. 치료 받아 버려야겠다 이거. 오늘 약간 좀 오늘 뭔가 저주받은. 뭐 뭔가 우리 방에 있는 게 너무 무섭다. 잠깐 잘 때 갑자기 여기서 위 지켜보고 있다. 아 무서워. 뭐 그래도 성능은 제게 제일 좋으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용우의 꽃 드론. 메시지를 전달하는 혁준이의 로봇 팔 드론. 조금은 무섭지만 성능만큼은 확실한 충현이의 토마스 드론까지. 자, 두드림 탐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4박 5일간의 두드림 탐방. 아이들의 마음속엔 어떤 의미로 새겨질지. 하나, 둘, 셋. 제가 감사라고 쓴 이유는 저희 요망뷰티 팀을 위해서 많은 디자이너분들과 감독님들 그리고 선생님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진짜 배운 것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감사를 썼어요. 아 저는 학교에서 절대 못 배울 그런 많은 것들을 두드림을 통해서 배워봤으니까 그래서 배움이라고 적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최고의 멘토. 팔부리스라면 어느 정도 맛이냐면은 무 맛입니다. 무 심심한 무 맛. 감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은 좀 당도가 몇 부리스 나오냐면 11부리스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당도가 잘 나올 것 같은 거 가장 맛있는 귤을 하나씩 한번 골라보세요. 따지는 말고 골라 손으로요? 응, 손으로 표시만 해주세요. 자신만만하게 감귤을 골라보라고 하시는데 저 위에 거? 그 자리에서 즉석 당도 측정 시작. 자, 과연? 11.7브릭스. 자, 이번에 히라의 선택. 이거 그리 큰 거? 이 큰 것이 당도가 잘 안 나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에이, 얘들 승부욕 발동했네. 자, 그럼 이거예요. 오, 죄송해요. 수빈이 같지만 감귤의 당도는 11.4. 아 무엇을 재든 11브릭스 이상. 11.4. 아깝던 이걸래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른 히라의 감귤. 신입점이. 우와, 당도 높은 귤고르기 김이라 승. 숫자로 확인한 당도 얼마나 맛있는지 입으로 직접 느껴볼 시간. 아이고 얘들아 맛있니? 아유 침 돈다. 나도 감귤 참 좋아하는데 새콤달콤하고 비타민도 많고. 당도 올리는 데는 아주 좋아요. 당도 올리는 데는 좋은데 이게 다 입에 까는 시기가 언제 까야 되느냐 하면은 가장 더운 시기가 어느 달이에요? 8월. 6월 달이. 6월 달부터. 6월 달 가급적이면은 장마 이전에 깔아야 돼요. 장마 이전에. 그럼 제일 더운 때 깔아야 되고 이게 새건 때는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다 타요. 지금 노지 감귤 재배하는 사람보다도 다섯 배를 받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탈백을 힘들어도 까는 거예요. 농업은 과학이다. 감귤이라는 것만 알지 감귤이 어떻게 재배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맛이 좋은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제주도는 감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따서 먹어도 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맛도 좋더라. 타이백이 어떤 거 하더라 이런 거를 주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런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들은요? 애들 네. 착해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됐어요? 자, 은행원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돈 세는 거. 네. 물론 요즘은 지폐 기숙이라고 하거든요. 돈 세는 거. 5만원, 천원, 5만원권, 천원권, 만원권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은행원이기 때문에 손님 앞에서 돈 세는 것도 잘해야 돼요. 신권을 바꿨습니다, 제 돈으로. 네. 이렇게 하면서도 다 세요. 선생님 이거 막 셀 때 말 걸어도 돼요? 셀 때 돼요? 어우 얘들아 빨려 들어가겠다. 한 덩어리씩 이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이 나. 돈 쓰는 건 쉬운데 돈 세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자, 나이스. 그거 관련해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M 정화. 시작. 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자. 오, 돈 흩뿌리고 버벅이던 그로우업은 어디로 갔나요? 이야, 제대로 환골탈태한 아이들. 연습 많이 했나 보네. 아유, 기특해라. 3, 2, 1, 스탑. 66? 6만 2천 원. 저 화면에 나온 숫자 66 맞나요? 이야, 예지 이것을 뒤집어 놓으셨다. 제가 6에서 봤는데요. 네. 일단 신속한 것으로 봤을 때 일단은 다영 학생, 다은 학생, 예지 학생이었고요. 근데 정확한 거는 세 학생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네. 문다영 학생이 1등, 그다음에 김다은 학생 2등. 오랫동안 일하셨다는데 그만큼 능숙하게 하셔서 많이 배웠어요. 정말 어디에 가든 최선을 다한다면 기회는 올 것이고 기회가 오면 꼭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랄게요. 지쳐있던 내게 소
되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되게 특별한 경험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연습하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항상 연습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르던 것도 다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면서 제가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모르는 것을 채워가는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표님을 만나는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나면서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걸 더 배울 예정이라 가지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아쉬진 않고 제 성격도 좀 더 밝고 에너지 있게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초콜릿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고 의견도 서로 나눠보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한 친구들 치고 되게 마지막에 작품들을 잘 완성해줘서 굉장히 뿌듯해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평생 AS 해줄 테니까 언제든 연락하고 어려움 있으면은 항상 찾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적용해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해보는 거에도 되게 저도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펼쳐졌던 두드림 시즌 4. 그러나 아이들의 꿈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5개월에 걸친 대장정은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두 드림. 이거 계속 되고 있어요. 어머나, 내 목소리 왜 들리니? 오늘은 내가 어디서든 말.